종목을 보다 깊게 파보는 알투자 시간입니다. 오늘은 D&W 파트너스의 송동현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종목 얘기를 해주실지 준비해 오신 관련 기사 보고 시장의 핵심 포인트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SK스퀘어가 재상장 첫날 블록체인과 메타버스 쪽에 투자를 집중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기사 내용으로 확인을 해볼게요. 네, SK스퀘어가 암호화폐 거래소 2대의 주주로 올라서게 됐고요. 앞으로 이제 SK 측은 메타버스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다라는 계획과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내 가상재화 현금화도 검토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뭐 메타버스는 시장에 지금 메가 트렌드다. 네, 메가 트렌드죠. 네. 네, 매일매일 새로운 종목들이 또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어제도 이제 장을 보시면 이제 오미크론 이슈 때문에 좀 장은 흔들렸지만은 그래도 장이 이제 그 오전 중에 좀 좋은 흐름이 나왔거든요. 이제 그 흐름에도 보시면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흐름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이 분야에 집중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SK스퀘어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SK스퀘어가 재상장이 되었고 이 첫날에 이 블록체인 그리고 메타버스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죠. 이제 코빗이라는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가 있는데 이 암호화폐 거래소 2대 주주에 SK스퀘어가 이제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SK 입장에서도 메타버스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다라는 또 비전을 내놓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SK스퀘어는 앞으로 메타버스 내 가상재화를 통해서 현금화도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이 메타버스 생태계를 생태계 이코노미를 구축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SK가 뛰어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장은 조금 더 좋아질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SK스퀘어는 이 코빗에 900억 정도 투자를 했고요. 지분의 35%를 현재 인수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SK스퀘어는요, 이 카카오의 계열인 온마인드라고 있습니다. 이제 온마인드의 지분을 또 40%를 또 확보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화폐 거래소라든지 ICT 그다음에 반도체 이런 투자 전문 회사로 출범한 SK스퀘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SK스퀘어 같은 경우는 이 첫 투자처로 바로 이 코빗과 온마인드를 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 내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코빗의 최대 주주인 NXC에 이어서 2대 주주로 현재 올라오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그리고 SK스퀘어는요, 이 사회 혁신을 가져올 이 ICT 넥스트 플랫폼의 영역을 또 선점을 하는 방향으로 현재 기업의 방향이 추진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온마인드에 대한 경우는 바로 이 가상 인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수아라는 인물 혹시 아십니까? 수아? 알죠. 아세요? 네. 예. 이 수아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 유니티 코리아와 또 광고 모델을 계약을 할 정도로 현재 가상 인간에 대해서 또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현재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SK 메타버스 생태계 강화 의지를 현재 보여주고 있는 것이 SK 전반적인 방향이다라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빗 같은 경우는요, 가상 그 재화도 거래를 하지만은 이 NFT 거래 마켓도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코빗 타운 이런 등등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빗 타운 내에서의 이 메타버스와 가상 자산 거래소를 연동시키면서 이 NFT 관련된 또 사업도 같이 영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또 NFT 관련 수혜주로도 꼽히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프렌드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는 이 코빗타운을 통해서 가상재화 구매를 거래할 수 있도록 이제 용이하게 좀 만들어놨고요. 그리고 웨이브라든지 그냥 플로, 원스토어 콘텐츠 이런 IP 기반의 가상자산 또 구매를 또 할 수도 있고 소장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 메타버스 이코노미를 현재 구축을 하면서 다양한 이 가상재화를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정말 이 메타버스 내의 그 핵심적인 그 역할이 바로 이 가상 메타버스 내 에서의 이 경제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용자와 그리고 이것을 제공한 자들 모두에게 이제 수익을 볼 수 있는 하나의 이 생태계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이 메타버스의 핵심이기 때문에 바로 SK가 이제 이걸 구축했고 앞으로 SK가 들어갔기 때문에 향후에 이쪽의 어떤 그 산업의 전망은 더욱더 밝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각 기업들이 뭐 블록체인과 NFT,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어떤 회사로 변모해 나가고 있는지 이 요점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고요. 뭐 기사 제목에 SK스퀘어가 들어가 있으니까 오늘 알투자에서 소개해 주실 종목이 이 종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니죠. 네. 당연히 아니겠죠. 그렇게 쉬운 분이 아니시니까. 네. 네. 그러면 준비된 메타버스 관련주 먼저 8개로 만나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덱스터, 자이언트스텝, 뭐 하이브, 이노뎁도 있고요. 와이즈 플러스와 맥스트, LG, 이노텍 등등 다양하게 제가 좀 넣어봤습니다. 네. 이 중에서 송 대표가 탑픽으로 보는 종목은 뭔가요? 네, 뭐 이 종목도 사실 뭐 메타버스 수혜주로서 유명한 종목입니다. 아, 오늘은 이제 맥스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맥스트요? 네. 네. 플랫폼 기업이죠? 그렇죠. 네. 지난주에는 제가 덱스터를 말씀을 드렸고요. 네. 이번에도 메타버스 관련 수혜주로 이제 맥스트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쪽 전문가로 나가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흐름의 시대 흐름에 부응합니다. 예, 네. 항상 바뀝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면 맥스트는 이제 국내 유일의 이 증강현실 SDK 제공을 이제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바로 이제 소프트웨어 엔진 제공을 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증강현실 앱을 다운로드 횟수와 그다음에 하드웨어 판매량을 연동시켜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이제 상황이고요. 이 증강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현재 이 실제의 어떤 현실에다가 바로 이 가상의 사물을 자연스럽게 이 현실에 맞춰서 올리는 그런 개념을 의미를 합니다.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영화라든지 뭐 가상 세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는 이 바로 맥스트 플랫폼이 아주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플랫폼 이용에 따라서 라이센스 비용을 과금하는 그런 구조로 현재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사한 사업 운영인 이 PTC 쪽과 그다음에 이 AR 사업 부분은 바로 연평균 40에서 50%의 성장률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 산업이라서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AR 산업도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내에서는 이 동사가 최대 수혜주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제 애플도 보시면 AI 글래스를 이제 애플이 최대 수익원으로 향후에 최대 수익원으로 생각할 만큼 이 AR 헤드셋이라든지 글라스 등 AR 디바이스 보급도 계속 가속화되고 있는 현재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이 하드웨어 쪽도 2024년까지 연평균 약 46%의 성장률을 보여줄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AR 산업 기반의 트래킹 기술도 현재 확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상 공간 매핑 기술이라 볼 수 있는 이 슬램이라든지 그다음에 플랫폼 기술 구현 기술인 VPS 이런 이게 지도에서 쓰이는 기술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현재 고도화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경쟁사 대비해서는 아주 차별화된 자체 기술군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바로 이 대기업과의 협력인데요. 이 맥스트 같은 경우는 현대차와 AR 매뉴얼 그리고 라스트 마일 이런 프로젝트 등을 현재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동차 자율주행 쪽의 이 매핑 기술이라든지 자율주행 쪽의 어떤 기술을 AR 기술을 현재 계속적으로 현대차와 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가 좀 더 기대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산업용 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나 봐요. 현재로서는 이제 이 그 하드웨어 그렇죠. 이 자동차라든지 어떤 네. 지도 매핑 기술, 그 영화 통신이나 뭐 이런 제조 그렇죠. 산업 쪽에 네, 그쪽으로 네. 이제 많이 이제 쏠려 있는 상황이지만은 그 범위는 계속적으로 넓어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맥스트의 향후에 이 수요처가 더욱 더 좀 넓어질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네. 이제 적용 범위가 확대될 네. 수 있다. 이 그렇죠.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맥스트 가격 전략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우선은 맥스트가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맞아요. 네. 99,500원의 고점을 달성한 이후에 시장이 좀 빠지면서 같이 조정을 좀 받았는데요. 일단은 지금 가격에서 일단 분할 매수해도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현재 시초가 정도 68,500원 매수가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1차 목표가는
전고점 영역인 9만 원 먼저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만 원 먼저 1차 목표가 잡아보고요. 손절 가격은 주요 이평선인 60일선에 이 수급선이 깨지면은 당연히 물량이 많이 출회될 것이기 때문에 6만 원 선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장 이후 99,500원의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었습니다. 최근에 살짝 조정이 나온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가 가능해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일단은 9만 원까지의 반등을 보시고 목표 주가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손절 가격 6만 원도 여러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알투자는 D&W 파트너스의 송동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